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의 첫 번째 과제에 해당이 되는 회로 스케치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보시면 주어진 회로 기호 및 부품 기호, 부품 배치도, 배선도를 참조해서 회로 스케치 답안지의 위 완성인 회로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과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IC U1에 대해서 회로 기호와 부품 기호가 있지요. 자, 이 회로 기호는 이제 스케매틱 회로도에서 사용하는 심볼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품 기호는 PCB 아트웍에서 사용하는 풋프린트에 대한 컴포넌트 심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Q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트랜지스터가 될 텐데요.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NPN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NPN 트랜지스터에 대한 핀 어사인은 이미터, 그리고 컬렉터, 베이스에 순서로 핀이 어사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C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극성을 반드시 유의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품 기호는 이와 같이 컴포넌트 심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 C3, C8, C9, C10의 경우에는 무극성 캐패시터 심볼로 이와 같이 스케매틱 심볼과 PCB의 컴포넌트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저항에 대한 심볼이 스케매틱 심볼과 PCB 컴포넌트 심볼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VCC는 이와 같은 스케매틱 심볼로 그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라운드에 대한 스케마틱 심볼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부품 배치도, PCB 아트웍의 실크스크린 탑에 해당이 되는 부품 배치도, 즉 탑면이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텀면에 해당이 되는 배선면까지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후에 미완성인 회로 스케치 답안지가 있는데요. 이처럼 블럭의 스케매틱을 완성을 해 주는 것이 회로 스케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은 회로 스케치는 여러분들 전자기기 조립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험은 전자기기 기능사뿐만 아니라 전자, 산업기사, 전자기사, 그리고 전자기능장까지 관계가 되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위에 있는 스케매틱 심볼과 그리고 PCB 아트웍의 컴포넌트 심볼을 잘 확인하시어 탑면과 바텀면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탑면에 있는 배치도에 오른쪽에 있는 배선도를 그리는 것과 그리고 반대로 바텀면에 있는 배선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로 스케치 답안지에는 스케매틱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 심볼을 참고해서 배선면에 스케매틱 심볼을 그리는 것,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첫 번째 단계로 수행을 하신 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회로 스케치 답안지에 스케매틱 디자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배선도에 스케매틱 심볼을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입력 단자인 IN이라고 하는 단자는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웃 단자, 그리고 그라운드 단자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아웃 단자가 될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그라운드 단자가 되겠죠. 따라서 대칭 구조를 빠르게 확인하신 후에 이제 부품 배치도와
배선도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곳에는 바로 자 저항 R5가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 R5를 심볼을 그리는데 어떤 심볼로 그려야 될까요 여러분? 저항 회로도 기호로 그려야 될까요? 폭도 기호를 그려야 될까요? 당연히 회로도 기호로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품 배지도와 배선도를 합쳐진 결과물을 가지고 회로도 답안지에 빈 공간에 스케미틱 심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R5는 저항 심볼이기 때문에 회로도 기호로 그려주세요. 자, 이와 같이 빠르게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자를 대고 그릴 필요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답안지에만 자를 대고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레퍼런스 번호를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기록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회로도를 완성하실 때 레퍼런스 기호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 옆에는 뭐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하겠죠. R6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R6를 빠르게 그려줍니다. 스케미틱 심볼로 이와 같이 그려주고요. 여기는 R6라고 이렇게 레퍼런스까지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로홀은 이제 C6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빨리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이 플러스 있죠. 자, 그래서 플러스 쪽이 앞서 회로도 스케미틱 심볼에서 확인한 것처럼 플러스 쪽이 일자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래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표시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이것은 C6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그려주셔야 되겠죠? 아래는 C7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플러스 C7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는 R2와 R3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자를 대고 그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저항 심볼을 이와 같이 그려주시고요. 반드시 집중해서 R2, R3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C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C4도 아래쪽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표시해 주시고요. C4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R4, R1, R7이네요. 그렇죠, 세 개.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항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저항 심볼을 빠르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저항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지금 저는 강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디지타이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수정 가능한 연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실수하시면 다시 지우고 그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R4, R1, R7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C3인데요. C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컴포넌트 PCB 아트웍의 컴포넌트 심볼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컴포넌트 심볼은 이와 같고요. 그리고 회로도 기호는 이처럼 무극성 캐패시터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C3죠. 반드시 레퍼런스 번호를 반드시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C5인데요. 아래가 역시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C5죠. 이와 같이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 것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여기 보면 U1이라고 하는 IC가 있네요. 그리고 패드 스택이 정사각형으로 케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1번을 의미를 합니다. 1번 표시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네요. 그렇죠? 7번, 8번, 14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C의 경우에는 핀 번호를 각각의 패드 스택에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회로도를 그릴 때 이것이 몇 번인지를 1번, 2번, 3번 그리고 요거 회로도를 그릴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구나 이렇게 일일이 반복적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IC가 나오면 스퀘어 타입의 패드 스택이 1번이고요. 반드시 써놓으세요. 그냥. 그래야지 회로도 그리기가 좋아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번호를 다 써놓는 것이 회로도를 빠르게 그리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저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지요? 이와 같이 저도 표시를 해봤는데요. 제가 트랜지스터만 지금 잠시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트랜지스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Q1, Q2, Q3가 있는데요. 위에 스케매틱 심볼과 컴포넌트 심볼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급성이 틀리면 여러분들 회로, 정상적인 회로 스케치를 완성할 수 없어요. 회로 스케치는 NPN 트레이니터로 되어 있고, 화살표가 있는 곳이 2m죠. 그리고 반대편에 화살표가 없는 쪽이 컬렉터고, 중앙에 있는 것이 베이스 단자예요. 트레이니터는. 자, 그리고 컴포넌트 심볼을 보니까 ECB 순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모양으로 반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위쪽이 뭐다? 2m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와 볼까요? 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이 트랜지스터는 모두 NPN 트랜지스터이고요. 이 모양과 같은 모양이죠. Q2는. Q2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여기가 2m이고 컬렉터 베이스가 되겠지요, 여러분. 따라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Q2인데요. Q2를 표시를, 레퍼런스를 표시를 해주고요. 옆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Q3,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Q1이지요. 그리고 Q2의 경우에는 모양이 지금 현재 같기 때문에 2m 컬렉터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Q3의 경우에는 돌린 거죠.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Q3와 같은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래쪽이 이제 2m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Q2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보시면 아래쪽이 2m라는 거죠. 따라서 E, C, B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회로 스케치의 3분의 2는 마무리를 한 거예요. 스케매틱 심볼과 컴포넌트 심볼을 참조를 해서 부품 배치도와 그리고 배선도를 하나로 합친 거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작업한 이 합쳐진 부품도와 배치도를 합쳤는데요. 컴포넌트 심볼로 합친 것이 아니라 뭘로? 회로 기호로, 스케매틱 심볼로 합쳐진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빈 공간에 회로 스케치 답안지를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부품도와 배선도를 합친 우측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빈 공간에 회로를 채워 주시면 되겠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